안녕하세요, 오이제입니다. 이번에는 HP 이제 팩스 복합기 제품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뭐 수신이든 발신이든 뭐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 라인, 팩스 라인, 전화 라인은 잘뭐 이상 없는데 기기에서 기능이 안 먹힌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이 기기 자체에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액정으로 가볼게요. 왼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눌러주세요. 설정 톱니바퀴 모양 위로 올리다 보면은 팩스 설정이 나옵니다. 설정 누르고 위로 살짝 올리면은 기본 설정이 있어요. 여기서 맨 하단으로 가면은 설정 복원이 있습니다. 이 복원을 눌러주면은 기본 설정 복원하시겠습니까? 이렇게 하면 거기서 거기서 초기화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나와서 뭐 바로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전원을 한번 껐다가 다시 켜주세요. 설정 복원하고 전원 껐다 켜서 사용하면은 잘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이 기준은 이 기기에서 이제 그 어느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문제가 꼬여서 그런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전화 라인, 전화번호, 팩스 번호는 잘 살아 있어야 돼요. 그게 그 전화선이 이상이 있는데 이걸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. 그 제일 중요한 건 전화 라인이 살아 있는데 기기상에서 뭐잘안 되는 경우. 그럴 때는 이렇게 설정 복원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, 여기까지였습니다.